벌써 4시. 자기 전에 일기 쓰고 잠이 올 때까지 잠깐 낙서를 하고 있었어요. 낙서를 오늘 대학 축제 미쳤어요? 고마워요. 아무한테나 부의해주는 게 왜? 부의할 수도 있지. 낙서 강좌를 열겠습니다. 새벽. 초보도 뭐였나 발신? 아, 이게 화면이 반대구나. 그럼 글씨가 반대로 보이나? 그렇네, 반대로 보이네. 뭘 그리지? 여러분들은 뭘잘 그리고 싶어요? 고래 그려달라고? 고래 잘 그리는 강좌. 고래는 보통 여러분들한테 시키면 어떻게 그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자, 타원형, 반원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왜안 나오냐? 아시겠죠? 고래. 반원을 일단 그리다가 꼬리 부분에 알죠? 그 고래 특유의 꼬리 그리고 그다음 뭐 여기다 입에다가 웃는 느낌하고 눈 그리고 배에다가 주름을 그려주면 그리고 이 등쪽에 물표시 고래 완성. 이러면 고래 같답니다.
눈높이에 맞춰서 그려주는 거예요. 야식을 그려달라. 아, 너무 심플하게 그리는 거 아니냐고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이 눈높이로 쉽지만 쟤좀 그린다 관찰력 좀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꽃을 잘 그리고 싶어요. 꽃이 진짜 쉬운데 꽃은 여러분 만약에 꽃을 여러분들한테 그리라고 하면 분명히 뭐 이렇게 그리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릴 거란 말이지. 위부터 잘 그려 보이냐? 아무튼 근데 꽃은 제 사인이 또 그냥 장미잖아요. 이게 제 사인인데 제가 지금 한 2초 걸렸나요? 꽃마다 다르긴 하지만 꽃 너무 쉬운데 그냥 이렇게 꽃은 그냥 솔직히 장미는 난펜한 번도 안 떼고 그릴 수도 있어. 한 번도 안 되고. 펜한 번도 안 되고. 이런 느낌으로 그리면 됩니다. 참 쉽죠? 나비 그리는 방법. 나비는 디테일마다 다르겠지. 우리가 나비를 그린다면 이렇게 하겠죠? 뭐 여기에 이렇게 더듬이 2개 그릴 거고. 이게 나비죠. 근데 나비도 어쨌건 머리, 가슴, 배, 뭐 이렇게 산동물 되겠지? 나비는 나는데 관찰을 자세히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나비도 분명히 다리가 6개일 거야. 나비의 날개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테고 그다음 나비는 사실 무늬가 굉장히 무늬 막눈 모양 있는 것도 있고 막. 와, 문이. 뭐, 아무튼, 문이가 대칭이라는 점을 감안을 하고. 대충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강아지를 그려주세요. 고양이 쉽게 그리는 방법. 자, 일단 눈을 두 개를 점점 두 개를 찍어주세요. 그다음 점과 점 사이 살짝 밑에 삼각형을 역삼각형을 그려주세요. 그 다음, 고양이 특유의 입모양을 그려주세요. 그 다음, 주위에 종류마다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털을 그려주세요. 아직까진 강아지 같죠?
여기서 귀를 그려주세요. 망했다. 왜 이렇게 됐지? 아무튼 그다음 눈은 너무 크게 그려서 그래. 얘도 털이 약간 이렇게 하나보처럼 있는데. 그리고 수염을 밖으로 빼주세요. 그다음 이 얼굴 끝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발이 내려옵니다. 아예 털 묘사를 안 할게요. 그다음 고양이의 아주 귀여운 발을 마치 구름처럼 그려줍니다. 그다음 양옆에 이렇게 고양이가 앉아 있는 뒷다리를 또 그려줍니다. 그다음 한쪽으로 꼬리를 이렇게 빼주세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귀여운 고양이가 탄생합니다. 약간 좀 모르겠다. 뭐 이런 아무튼 이런 형태예요. 최근에 제가 기린에 관련된 작업을 하면서 기린 그리는 걸 기린을 좀 관찰을 하면서 기린을 좀 그릴 수 있게 됐어요. 기린은 굉장히 각이 져 있어요. 일단 말처럼 콧구멍 먼저 그릴게요. 콧구멍. 그다음 입술이 입이 약간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낙타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턱뼈를 그려주고 눈뼈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그다음 너무 위에다 그렸어. 자 다시 턱뼈가 나와 있고 입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와서 코가 있고 와서 눈뼈가 있고 와서 여기 가운데 이렇게 뿔이 있고 자 그다음 여기 귀가 이렇게 있고 자 여기까지 일단 기린의 두 장이고 기린 낙타과 낙타나 기린 말 이런 애들 속눈썹 연장을 정말 뭐한 일주일치를 몰아서 한 듯한 정말 한 300장 정도 붙인 듯한 그런 눈을 갖고 있어요. 그다음 그다음 뒤에 기린은 두 개의 뿔이 이런 식으로 나 있다. 다음 개체마다 다르지만 보통 입 주변에 무늬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얼굴을 타고 올라오는 몇 개의 무늬. 몇개 그려주고 목을 쭉쭉 빼줘서 무늬는 마음대로 하트도 넣고 이런 순식간에 기린이 완성됩니다. 잠시 있죠. 코끼리는 어떻게 관찰을 안 해봤지만 그려보자면 일단 모든 그 포유류는 뼈, 골반, 그 뼈와 골반을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해요. 네, 잠깐 모르겠어. 코끼리는 관절이 안 하는데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얼굴이 엄청 크죠. 위에도 이렇게 얼굴이 무거우니까 위에 이렇게 튀어나와서 있을 거고 귀가 엄청 크죠. 그리고 코끼리 동물들은 다 속눈썹이 엄청 길어요. 뭔가 벌레로부터 저기를 하기 위해서인지
코가 손이죠. 코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코 밑으로 입이 있어요. 동영상에서 보신 적 있으시겠지만 입 안에 혓바닥도 있고요. 그다음 상아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알죠? 수컷, 암컷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 귀를 좀더 뒤로 뺐어야 되는데 아무튼 많이 먹으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 바로 여기 좀 살이 좀 늘어나 있고 비율이 좀 잘못되긴 했는데 팔. 가죽이 늘어나 있고 또 팔. 이러면 대충 코끼리가 됩니다. 그죠? 버섯 어떻게 해요? 버섯이 제일 쉬운데. 버섯. 버섯은 이렇게 이렇게 그린 끝이에요. 버섯. 근데 좀더 리얼리티를 살려주고 싶다. 버섯이 살짝 반대쪽 방향을 보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기둥을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에 또 안에 작은 원을 해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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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를 해주면 더 버섯 같죠? 강승윤은 입술도 크게 안 되고 토끼. 토끼도 내가 관찰해 본 적이 없지만 비슷해요. 이런 동물들은 토끼. 토끼는 귀가 크겠죠. 귀가 이렇게 클 거야. 귀가 기억상 살짝 뒤쪽으로 이렇게 좀 아무튼 소리를 잘 듣기 위해. 그리고 이 안쪽은 약간 핑크색 이렇게 해서 뭐코 이렇게 있고 눈이 약간 위쪽으로 찢어졌던 것 같은데 여기 눈 있고 그리고 입 되게 조그맣게 있고 그리고 막 이런 얘도 고양이처럼 이런 자세로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근데 얘 얼굴이 너무 크게 됐다. 얘 망했다. 얼굴 좀 조금만 해가지고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오고 뼈 이렇게. 사람 그리는 법. 눈, 코, 입, 눈썹, 얼굴, 귀.
머리카락, 목, 뭐 셔츠 입고, 타이, 정장, 하트, 끝. 눈, 코, 입, 끝. 고슴도치. 고슴도치를 귀엽게 생겼죠. 약간 입이 이렇게 좀 튀어나와가지고 코 있고 눈 이렇게 있고 그 외에는 발 빼고는 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 다 살짝 칠하면 좋겠는데. 고슴도치. 사슴도 약간 기린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을 것 같긴 한데. 코 이렇게 있고. 사슴 눈만. 팬이 굵어가지고 팬이. 뿌리 있는 사슴이라면 사슴이. 금붕어는 그냥, 금붕어는 이렇게 해서 이러면 끝나죠. 지는 놈 있고. 라면 한 그릇 끓여달라고 배고프다고? 라면을 끓일 냄비가 여기 있어야겠죠? 냄비를 먼저 끓여줍니다. 냄비를 끓였죠? 여기에 라면은 일단 면이 있고, 파 같은 거좀 있고,
담백하게 있어야 또 맛있죠. 그냥 꼬들꼬들하게 그러면 되죠. 그다음 더 맛있어 보이기 위해서. 김을 아주 모락모락 나는 김을 추가를 하는 아주 맛있는 옆에 김치까지. 다들 이제 먹는 걸 원래는 갖는 것 같아, 우리가. 외계인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서. 외계인 종류가 많아요. 이렇게 금지지, 뭐, 외계인. 평소에 보통 그림 그리면 이너 사람 그려봐 했을 때나 졸라맨밖에 못 그리는데 보통 이러겠죠. 그러면 보통 머리를 이렇게 크게 해서 이런 사람을 그리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 팁을 알려드릴게요. 사람은 비율이란 게 존재하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웬만하면 머리를 이렇게 그렸다. 그럼 여기서 목이 이 정도 있을 거예요. 요 정도 여기까지 기억할 수 있죠. 목 밑에 남자라면 요 정도의 삼각형을 생각해 줍니다. 이 정도의 삼각형을. 그 다음 여기 어깨가 있을 것이고 팔이 떨어지는 거. 팔이 이 삼각형 끝쯤으로 떨어져요. 일단 한번 여기 팔꿈치가 있는 거고 한번 더 떨어집니다. 팔이 좀 길게 됐는데 이쯤에 이제 손이 이렇게 다섯 개가 있을 거고 삼각형 떨어졌을 때 여기 또 이렇게 네모. 그리고 여기 골반. 남자나 여성에 비해 골반이 크지 않은 허벅지. 그러니까 허벅지 한 중간쯤 손이 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 다음 무릎. 그 다음 다시 발, 다리. 다음 발. 요 구도를 생각을 하세요. 목이 얼굴에 어느 정도냐면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렇게 있다 쳐요. 사람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한 얼굴에서 그러니까 얼굴 끝에서 살짝 안쪽 한 이쯤 살짝 안쪽 사람마다 다른데 한 이쯤. 그리고 바로 어깨인지 직각 어깨인지 뭐 아니면 이쪽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목이 긴 사람이 있고 그만 다르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비율을 떠올린 다음에 이런 비율을 떠올린 다음에 너 사람 그려봐 했을 때 나 졸라맨밖에 못 그려
나 전라면밖에 못 끓여. 전라면이랑 비슷하잖아요. 요 구도를 생각해서 이제 그냥 얼굴 그리고 목 나오고 어깨 있고 팔 떨어지고 살짝 나와주고 다리 무릎 있을 거고 내려가서 쭉쭉 내 발이 있을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려가서 발이 있을 것이고 네, 발 아까 이 골반쯤이 팔꿈치라 했죠? 여기서 다시 또 떨어져서 여기 허벅지 중간쯤이 팔의 손이니까 여기다 손 그려주고 이러면 약간 사람 같은 느낌이 납니다. 물론 지금 굉장히 소두네요. 좀 조정을 해보자면 뭐 이런 것들은 보통 머리로 하면 되지. 머리카락으로 진우형 머리카락으로 진우형 머리스타일. 자 이렇게 정자세만 그리는 이유는 다른 동작들, 동세들을 하면 이제 어려워지죠. 그건 좀 공부가 필요합니다. 근데 저도 저 혼자 독학한 거기 때문에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어서 알려주기가 좀 어려워요. 약간 근육과 뼈가 뭐 우리 자세들을 관찰을 하면 짝다리를 짚으면 짝다리를 이렇게 짚게 되면 이 펴져 있는 다리의 쪽 골반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당연히 이 척추 이쪽이 뭐 이렇게 되고 뭐 이쪽이 뭐 반대쪽 뭐 이렇게 되고 뭔가 좀막 그런 복잡한 뼈의 구조나 근육의 움직임을 좀 알아야지 이제 거북목이면 그래서 저도 최대한 스킬을 좀 익히고 싶어서 가끔 이렇게 낙서를 엄청 한답니다.
손가락 그리기 어려운. 손가락 그리기 어렵지만 손이 어떻게 보면 하다 보면 제일. 왜난손 그리는 거 되게 좋아해서 그 손가락들의 비율과 움직임만 좀 파악하면은 그리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쪽 근육에 힘이 약간 그런 만화에 나오는 만화체 여성을 그려봤어요. 깽